떡 치즈. 고추 튀김이랑 오징어 튀김을 선택을 했고요. 이게 근데 4,000원이잖아요. 괜찮다.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자극적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쫄깃. 근데 이게 일반적인 떡볶이 소스 맛이 아니라 갈치 조림, 고등어 조림 그래서 나는 그런 양념 맛이 나네. 바삭해, 바삭해. 너무 풍천원식입니다. 떡볶이 찍어 먹으면 맛있겠어. 떡은 쫄깃하고 계란은 몽글몽글한 그 느낌. 거울 먹방 독립영화 느낌으로 고깃집에서 쌈 사서 그거를 겉에다가 밥이랑 김을 올린 느낌이에요. 딱 맛이 나는 김밥.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너무 딱 그 맛인데? 근데 개인적으로 고기 맛이 조금만 더 많이 느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소스가 맛있다. 데리야끼랑 쌈장을 둘다 넣으신 것 같아요. 되게 뭔가 정겨워. 집에서 딴 것 같아요. 빵이 아니라 그냥 크림빵 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빵 자체는 되게 맛있어요. 시장 도넛 같아요. 우와. 엄청 부드러운데 또 여기 되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. 여기 다 그냥 간이 좀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감정 같은데. 오, 뭐야? 안 된다. 된 거리가 되게 고소.
고소하죠. 이 빵종보다 앙금이 들어간 비율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여기 가성비가 너무 좋아. 전체적으로 이 내용물이 엄청 까지 차 있는